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웃음으로 덮여줄 특별 초대 손님 순서입니다. 대학생들이 뽑은 가장 인기 높은 개그맨 순위 1위를 차지한 김국진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 97 MBC 대학가요제 21번째를 맞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3대 가요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대학가요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변가요제, 세 번째를 주부가요제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강변가요제야말로 꿈과 패기, 낭만이 다 모인 가요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변가요제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했단 얘기죠. 하지만 대학가요제야말로 정말 이 자리에 5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5만 명이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다못해 벌떡 일어나면은 이 전체가 안개에 휩싸일 정도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러지?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대학가요제, 정말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저 대학가요제입니다. 순수한 음악만을 보는, 대학생들의 음악만을 보는 정말 공정성 있는 가요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동안 입상자 배철수, 노사연, 우순실 씨를 보면 정말 음악만을 보고 뽑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사위원회 배철수 씨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음악만을 위해서 심사를 하리라. 배철수 씨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심사가 아주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판을 두 번 냈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캐럴송 음반을 두 번 냈는데, 첫 번째 판을 낼 때만 해도 우리 집은 살만했어요. 5,000장 찍어서 4,000장 반품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판을 내고서는 우리 집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됐어요.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캐럴 음반 내자는 그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무심코 돌아가면서 제의한다지만 저는 그것을 혼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서 굉장히 아주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5만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힘과 패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대학가요제 공정성에서 배철수 씨가 있기 때문에 배철수 씨 믿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예예. 예. 여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사회자가 한마디 하면은 듣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김국진 씨보다 조금 더 발음이 좋은 제가 한마디 하면 지가 안 듣겠습니까? 그 4,000장 반품 들어온 그 캐롤곡 중에서 한 곡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잠깐만, 맛보기로요. 아, 반주 없이요? 원래 공정성은 반주 없이 듣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여러분의 반주를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오케스트라에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 있는데. 여보세요. 예.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네. 네. 아, 저 많은 사람들이 왜 먼저 하시면 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거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뭐 노래를 하라고 나보고요? 저기 먼저 나가라고요 저보고? 그 희한한 짓도 다 있네. 아니 반주가 나가고 노래가 나가는 건데 먼저 나가라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수를 막 치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고유 한 방 거룩 한 방 하겠습니다.
고... 왜? 나랑 하고 있어. 아, 노래하는데 왜 그러세요? 반주는 왜 안 나와? 다시. 이야, 대단해.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고요 한 번, 거룩한 밤. 진짜 노래 한번 해볼랍니다. 자. 고요한 밤. 나온다, 음악. 거룩한 밤. 어둠에. 박수! 다른 노래 할게, 내가.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야, 오늘 참 좋은 사람들만 왔습니다. 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음악 듣기 전에 음악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김국진 씨의 이 사기에, 이 열기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국진 씨에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쉬우시면은 2시의 데이트에서 함께하는 김국진 씨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97 MBC 대학가요제. 네. 이제 선배들의 열띤 그 축하의 무대, 또 축하 공연. 그 공연에 힘을 입어서 우리 참가자들 한 팀 한 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덜 떨리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